직선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. 아,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네요. 자, OA, OB. x축,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B라 할 때. 자, 이거 뭐, 그려보면은. 자, 이걸 A는 이렇게 여기 표시할 수 있죠. A. 그 다음에 B, 여기. 그이 직선이 됩니다. 자, 요게 이렇게 됩니다. 되고, x축에 있는 A점, E가 B점. OA, OB니까 이거는 A 더하기 B는 4가 되고, 삼각형 OAB의 넓이의 최대값이, 이 넓이는 S라면 2분의 1 AB. 그 AB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잖아요. 그죠? 자, 그러면 A가 0보다 커, B가 0보다 크니까 산술기하 평균 A 플러스 B는 4인데 이거는 2 루트 대비 이렇게 되죠. 양변 제곱하면 AB 4 이하가 되죠. 최대값은 AB는 4가 되잖아요. 그죠? 4가 되죠. 4가 되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가 되어서 2가 됩니다. 자, 이때 단 등호는 A는 B일 때 성립하죠.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은 2가 됩니다.